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1등급을 만드는 열정국어 권성경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예비 고1 친구들을 위한 고등국어 학습 비법, 꿀팁을 대방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설레는 그런 시기이면서 엄청난 걱정을 안고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뭐 되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국어가 어렵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그리고 이 시기가 엄청 중요하대.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엄청 있죠.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학교 발표가 안 나서 내년에 이제 어떤 교과서를 쓰는지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부를 미리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자 하면서 시중에 기출문제집을 좀 기웃기웃대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기출문제서 푸는 거 당연히 좋습니다.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너네가 앞으로 봐야 될 고등학교 그 국어 시험을 다 대비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자, 지금요, 공부 계획을 제대로 짜서 거기에 맞게끔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너네가 고등국어의 어떤 출발 지점을 다르게 좀 업해서 시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바로 어렵게 출제되는 파트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 우리가 보통 고등국어라고 하면 고등국어 이렇게 한 덩어리가 아니라 수능국어와 내신국어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각각의 파트에서도요, 특히나 그 시험 성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먼저 하시고 여기에 살을 붙여가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건 되게 많잖아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 파트들이 어디냐. 일단 자, 내신의 경우에는요, 너네가 내신에 여러 가지들이 나오죠. 국어 교과서에 되게 많은 파트들이 실려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 근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너네의 등급을 바로 변별하는 그 두 파트가 바로 문학과 자, 문법입니다. 자, 이 문학과 문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렵게 나와요. 입학하자마자. 자,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 자체도 난이도가 있고요, 이걸 설명하는 말 자체들, 그 개념들이 어렵기 때문에 너네가 문학에 대해서 미리 개념어나 혹은 주요 작품들을 어느 정도 알지 못하고 입학을 하면 수업을 못 따라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는 일단 자, 문학 관련된 개념어들을요, 자, 관련 개념들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뭐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그 주요 개념들, 표현법들 있잖아.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한 번씩 싹 정리를 해주시면 나중에 훨씬 더 수월하게 내신 공부를 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작품을, 자, 주요 작품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 막 지금 모든 문학 작품을 다 봐?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작품들, 여기서 중요하다는 건 고등학교 1학년에 공통으로 나오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자, 이 공통 작품들이 어차피 내신에도 나오고 또 이게 또 모의고사에도 또 나오고 그래요. 이걸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플러스 알파로 시조. 자, 우리 예비고1 친구들은 시조를 좀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신 기간에 또 외부 작품 문제로 많이 연계되는 파트가 바로 시조 파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살짝 정리를 하고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문학은 됐고 문법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수능 문법이라고 하면 되게 많아요. 이걸 너네가 어떻게 한 번에 다 정리를 하겠어. 자,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문법이 있어. 그리고 그 문법이 그대로 다 수능에도 나와. 수능 문법의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문법에 도대체 뭐가 있냐. 고1 문법. 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문법이 총 4개의 파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문의 변동. 자, 의문의 변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 교과서 같은 경우에 의문의 개념과 체계 파트가 다 들어가 있었거든? 근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우리가 앞으로 쓰게 될 그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요, 의문의 변동 파트로 싹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체, 탈락, 첨가, 추격에 관한 여러 가지 예문들을 막 주고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파트가 됐다라는 거지. 다크호스가 됐어 내신에. 이거 잘하셔야 돼요. 내신뿐만 아니라 이거 모의고사나 수능에도 항상 나오는 파트예요. 이건 잘하실수록 좋아요. 그래서 의문의 변동, 자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은 맞춤법과 띄어쓰기 파트야.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어려워. 니네가 띄어쓰기를 되게 못하거든. 그래서 이쪽 파트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문법 요소. 자 문법 요소는요 좀 잡다한 문법들을 모아놓은 파트야. 뭐 피동, 사동, 높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이러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봤던 문법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파트고, 그리고 마지막이 국어의 변천. 자 국어의 변천이라고 하면 원래 고대 중세 근대 문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개정 교과서에서 가장 집중하는 파트가 중세 문법 파트입니다. 자 오히려 기존의 교과서보다도 좀 범위가 축소가 돼서 중세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오히려 너네한테는 좋은 거야 공부하기가.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문학과 문법에서 고1 교과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고, 근데 또 결국 이게 다 모의고사에 나오는 거야? 수능에 나오는 거야? 수능에 나오는 거야. 겹치는 걸 먼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 공부를 살을 붙여서 심화시켜서 해나가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일단 내신은 됐고, 자 수능 모의고사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당장 너네가 되게 이것저것 많이 부족하긴 한데, 근데 특히 수능에 있어서 부족한 건 바로 경험입니다. 시험을 본 적이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시험을 봐서 시간 안에 제대로 풀 수 있는지, 아니면은 시간 안에 풀긴 푸는데 어떤 영역을 특히 못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추가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 공부하면 안 돼. 계획을 세워서 공부해야지. 자, 그래서 일단은 모의고사를 풀어야겠지. 자, 기출. 모의고사를 3회에서 5회 정도를 푼다. 맨날 푸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풀고 난 다음에 반드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채점한 다음에 분석. 자 기출 학평 같은 경우에는 해설지가 다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메가스터디 사이트 안에 들어와 보면 시험지도 있고 해설지도 있고 거기에 대한 선생님들이 막 해설 강의도 있고 막 그래. 얼마든지 너네가 다 활용할 수 있어. 일단은 뭐 너네가 먼저 스스로 왜 틀렸는지, 내가 이걸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좀 있어야겠지. 그지? 고민하셔야 돼요. 자,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세 번, 네 번 반복이 되다 보면은 내 취약 영역이라는 게 나와. 자, 이걸 바탕으로 내가 어디가 취약한지 그 취약 영역을 인지하시고 여기에 대한 보충 공부가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모의고사 성적이 빠르게 잡힐 수 있어요. 자, 다만 그냥 띡 풀고 던져버리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고민한 다음에 그 취약 영역에 대한 후속적인 공부까지 반드시 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방금 내신 공부도 해야 되고 수능 관련된 국어 공부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비중은 어떻게 잡아야 돼요 선생님? 이거 맨날 두 개 동시에 다 해야 돼요? 자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선생님이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를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 자, 내신 국어를 위해서는 자, 지금 문학과 문법 공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수능 공부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신 국어라고 해서 당장 뭐 내신 대비하자 이런 거 아니고요. 일단 고1 교과서에 공통으로 많이 나오는 내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이 결국 수능에도 나올 거니까 겹치는 부분을 먼저 하고 여기서 베이스를 잡고 여기에 대해서 확장시키는 공부, 더 나아가는 공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일단 비중 잡으실 때 이쪽이 양이 많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그 기본기를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수능 공부를 붙여나가시는데 이쪽은 양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꾸준히 하셔야 돼요. 선생님 꾸준히라고 하면 뭐 매일매일 해야 되나요? 매일매일 해도 좋고요.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아무 그것만 하는 건 아니니까 여유가 좀 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정도는 시간을 내서 일정 분량을 계속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너네가 한 1월 말, 2월 초 정도에는 한 번을 다 돌릴 수가 있어. 고1 교과서의 공통 범위를요.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수능 공부를 플러스 알파로 붙이시는데 이거 하시면서 주 1회 모의고사를 보시면 돼요. 시간 재고. 자, 1시간 20분인데 45문제 1시간 20분. 근데 OMR 카드 마킹할 시간 5분이 있어. 이걸 빼고 1시간 15분 재고 풀면 더 좋고. 자, 어쨌든 시간을 반드시 재고 풀어주시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한 3회에서 4회 혹은 5회까지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쌤이 아까 얘기했던 취향 영역 공부를 해나가주시면 되는 거지. 어쨌든 얘가 베이스. 얘는 부차적으로 붙는 공부. 요렇게 이제 처음에 공부 계획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뒤로 갈수록 얘가 점점 올라갈 테니까 이걸 해야 되니까 뭔가 부담이 엄청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내신 관련된 공부들이요.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너네가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양이 많아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한데 근데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자, 문학 개념도 나오는 말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용어들이나 이런 게 쌓인단 말이야. 익숙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 1회 모의고사 보고 나중에 취향 영역 파트 여기에 관한 어떤 짧은 문제집이나 짧은 강의나 이런 걸로 보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앞부분은 이쪽이 좀 양이 많을 것이고 뒤로 가면 이쪽이 좀 양이 많아지겠지만 밸런스가 맞는다는 거지. 두 개가 한꺼번에 왕 이렇게 많은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가시면 되고요. 한 1월 말 정도까지는 내신 국어 진도 빼는데 열심히 공부에 임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일에 모의고사 보는 거 잊지 말고 2월 달 정도 넘어가면 이제 3월 모의고사 볼 때 얼마 안 남았잖아. 2월 달 정도에 내신 국어 복습하시면서 취향 영역에 관한 이 공부를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에 모의고사 바싹 또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3월 모의고사를 보시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메가스터디 사이트 같은 데서 이 기출문제 가지고서 너희가 다운받아서 풀어주시면 되겠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교과서가 없잖아. 교과서가 나오면 우리 학교 교과서 배정돼서 이제 알게 되면 그때는 교과서 가지고서 선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시기 같은 경우는 아직 교과서가 확정이 안 된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공통된 내용을 정리해주는 개념 강좌라든지 뭐 아니면 교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극 활용해서 너네가 공부를 해주면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시기는 다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시기야. 자, 다만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게 너네의 국어 1등급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말씀해드린 내용들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친구들 공부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자, 이번 입학하기 전까지 2월 달까지 열심히 달리는 그래서 고등국어 1등급을 손에 거머쥐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TCC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선생님이랑은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